지난달 음성 지역 우박 피해 농가들에 대한 복구비가 잠정 결정됐는데요. 농민들의 실망이 크다고 합니다. 허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탁구공만한 우박이 쏟아져 큰 피해를 입은 음성 지역. 지난 한 달 동안 피해 조사한 결과 1024농가에 복구비 6억 4천여만 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잠정 결정됐습니다. 이 가운데 90개 과수농가에 대한 복구비는 7천여만 원. 농가당 100만 원도 안될 전망입니다. 꽃눈과 가지가 손상돼 향후 3년까지 과실이 맺지 않는 피해가 예상되지만 당장 나무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대체 파종비는커녕 한 차례 농약비밖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농가별로 재난 지수가 차이가 납니다. 등급별로. 그렇게 되면 7월에서 8월경에 농가별로 아마 재난지원금은 지급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농가들이 요구했던 특별 재난구역 지정도 시설물 피해가 거의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거부됐습니다. 우박 피해가 사례가 없어요. 이 정도 피해를 받은 사례가. 이거는 뭐그 법적인 규정이 없고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 보상이든 뭐 지원이든 힘들다. 그렇게 하면은 농민들은 사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더욱이 일부는 재해보험도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박 피해를 본이 배농가는 얼마가 될지 모르는 보험금을 타기 위해 600만 원을 들여 봉지를 씌우고 있습니다. 열매가 10중 9이 손상됐는데도 보험 규정상 가을에 수확을 해서 피해를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어차피 배는 뭐 지금 전부 다 비품인데, 그렇잖아요. 보험에 이제 적용이 안 된다. 왜 그러냐면 관리를 안 했다 이런 얘기죠. 지금서부터 가을까지도 관리를 해야. 실망스러운 복구비와 재해보험에 다음 주 예보된 태풍까지 피해 농가들의 야속한 마음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